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종목상담 119의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상담 119 명승부사 양진혁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예, 근데 오늘 은별 씨 특별한 날이시라며 생일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맞습니다. 아, 오늘 예. 제 생일이에요. 아, 이제 성인이 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제부터 예. 네, 제가 성인이 된 예, 다음에 축하드려요. 앞으로 행보를 좀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 네. 여러분들께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 여자가 생일이라고? 저 여자가 이제 성년이 됐다고? 네, 여러분들 제가 생일 축하 노래 오늘 너무 많이 들었는데 수익 축하합니다라는 노래를 이제 앞으로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수익 축하합니다. 수익 축하. 이제 앞으로 수익 축가를 네. 많이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종목상담 119 보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꼭 그렇게 되시리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수익이라는 게 앉아있다고 불러들어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노력하지 않는 수익은 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노력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저희가 1시간 동안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전화상담 023772-0254번 그리고 문자상담 샵 3772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저희가 최대한 많은 상담을 도와드리기 위해 정말 다양한 소통창구 열려 있거든요. 많이들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진솔한 내면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노란톡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노란톡도 정말 핫하죠. 네, 노란톡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와 계시고 또 오실 분들이 있는데 뭐 참여 방법은 여기 또 은별 씨가 말씀드리니까요.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아래 네.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 문자 상담 번호입니다.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에 명승부사. 누가 봐도 승리할 것 같은 이름 아닙니까? 네. 네. 명승부사 이 단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지금 아래 명승부사님 바로 밑에 뭐 바코드 같은 거 보이시죠? QR코드입니다, 여러분들.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거. 이렇게 편리한 세상 다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익도 누리세요. 오늘도 저희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볼 텐데요.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뭐 수익 나시는 분들이 적겠지만 그래도 우리 힘차게 아, 기대하면서 네,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미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승부사입니다. 오늘의 마감 시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좀 하락해서 마감하였는데요. 그래도 뭐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나서 시장 변동성은 커지고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외국인들이 종가 부근에 매수가 좀 들어왔다는 게 우리에게 희망적인 흐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특징주를 좀 살펴본다면요. 역시 뭐 최근에 강세가 계속적으로 되었던 해운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종목으로는 HMM, 대한해운 이런 주식들이 올라왔는데요. 어제는 뭐 HMM 같은 경우 뭐 뉴스에도 날 정도로 장중 7%에서 8%로 급락을 했다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좀 올라왔다라는 걸 보면요. 해운주에 대한 뭐 긍정적인 좀 생각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들의 양쪽 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들이 그렇게 우리 증시에서 또 강하게 주식을 매수할 여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개인들이 또 너무 신용을 많이 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중은
코스닥 비중에 대한 것들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쨌건 지금은 또 우량주, 좋은 우량주를 살 기회니까 코스닥 개별주보다는 또 외인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는 우량주와 또 저 장 이후에 또 이 잠시 후에 또 제가 말씀드릴 종목들로 좀 종목을 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지수 관련 없이 뭐 개별주들이 강한 장이 또 펼쳐지고 있는데요. 해운주와 함께 뭐 최근에 강했던 철강주도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내일 옵션 만기일 이후에 흐름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그 이후에 기관과 외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와서 코스피를 지켜준다면은 저는 충분히 이번 장에 이제 조정도 마무리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 상담 119 또 전화로 문자로 또 받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한데요. 또 바로 연락 주시고요. 또 선물도 있습니다. 자, 종목 상담 119 한번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별 씨 선물 내용 방법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열한 주식시장 속에서 승리를 원하시는 분들 지금 이 한 시간 동안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승문 사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볼 텐데요. 여러분들의 고민 갈수록 더욱더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그 고민들 혼자서만 알고 계시면 더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한 시간 잘 활용하셔서 고민 훌훌 털어버리시길 바랄게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54번 문자상담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이제 20살 됐냐 축하한다라는 말씀 많이들 올라주시고 계신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종목에 대한 고민을 보내주셔도 더더욱 감사합니다. 종목명, 비중 그리고 매수가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 명승부사님께서 발빠른 고민 상담 오늘도 준비되어 있고요. 제가 이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까지 팡팡팡 드리도록 할게요. 많이들 참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종목상담 119 이 1시간 내 종목에 대한 상담을 기다리는데 너무 시간이 빠듯하다 하시는 분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도 저희가 활짝 열어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톡에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아래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죠. 이 림판이 아래에 나가고 있는 그 QR코드 휴대전화 키신 다음에요. 스캔을 딱 해주시면은 바로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샵 3772번으로 명승부사 단 네 글자만 보내주셔도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냥 혼자서 앉아 계시면 수익 굴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희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수익도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명승부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들어보러 떠나겠습니다. 명승부사님! 네. 자, 그럼 전화 종목 상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준비되셨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명승부사입니다. 어떤 고민으로 또 전화를 주셨습니까? S에너지 종목 상담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물려 있어가지고요. 아, 예, S에너지 물려 계시다. 매수가와 비중을 좀 말씀을 좀 해보세요. 7,900원이고요. 비중 예, 예. 30%예요. 예, 7,900원이면은 한 40, 매수하신 지 한 세 달, 네 달 정도 되신 건가요? 두세 달 됐어요. 두세 달. 예, 7,900원. 현재가는 또 이제 5,000원까지 하락을 하니까 참 힘드시겠습니다. 자,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또 매수를 하시게 되신 거죠? 주변에서 추천해주기도 했고. 아유, 주변에서. 예. 네, 그린뉴딜 시대 온다고 예. 그러면서. 네. 귀로 들으셨구나. 그렇죠? 네. 귀가 문제예요, 항상. 아, 속상한데 어쨌건 뭐 이게 소문에 사서 주식을 팔라 소문에 팔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네. 들었을 때는 항상 보면은 그 정보나 얘기들이 꼭 좀 많이 오르고 나서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차트적으로 분석해드리기 전에 S에너지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기업이 네. 아직 실적이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흑자가 아니고
지난해도 좀 적자인 거는 아시고 계세요? 네. 아, 아시고 계시죠. 근데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장이 유동성으로 돈이 많이 들어올 때는 그런 주식들도 올라요. 또 이제 테마나 뭐 그린 뉴딜로 이렇게 오를 수는 있는데 뭐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지금 장처럼 뭐 외국이나 기관들이 주식을 사주지 않는 시기에서는 좀 소외당하고 더 이제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참 고민이에요. 단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추세가 하락하고 있고 차트로 제가 일목으로 봐드리면은 좀 속상한 얘기긴 합니다만 일목기념표에 보시면은 이제 주봉에서 일목의 구름대를 제 강의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역전되었다고 하거든요. 일목에서 역전. 이게 매도 신호가 발생된 지가 이제 오히려 6,000원에서도 매도 신호가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속상한 얘기죠. 월봉으로 보면은 또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실적을 못 내고 하락을 하고 반등을 하고 하락을 하고 반등을 하다가 이제 대하락을 해서 그래도 이제 올라오려고 했는데 이 볼렌저 밴드 상단에서도 좀 막히고 뭐 다행히도 수급적인 것을 본다면은 기관들은 좀 매수하고 있어요. 제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시청자님. 네. 이 5,500원 정도에 네. 지지선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좀 반등이 나오면 좋을 텐데 혹시라도 거기를 이탈시킨다면은 비중을 좀 더 줄이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무슨 그린 뉴딜이나 이런 것들이 시끄러운 것들보다 기본적으로 네. 우리 주린이나 뭐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은 또 그런 우량한 주식들 있잖아요. 그래도 뭐 물려도 대형주다. 그죠? 그런 기업을 좀 믿고 가야지. 주식이라는 거는 또 손절이라는 것도 자기의 자산을 좀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셨죠? 네, 맞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은별 씨. 그 대신 은별 씨가 우리 시청자분께 좋은 선물을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목소리가 많이 의기소침해지셨네요. 그래도 저희 행복하려고 주식하는 건데 목소리 조금 더 밝게 하신 다음에 네. 네 제가 시청자님께 S에너지 시청자님 속썩이셨지만 은별 에너지가 시청자님한테 에너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아요. 그럼 시청자님이 은별 에너지라고 한번 외쳐주시겠어요? 은별 에너지. 네, 나는 너의 에너지. 우리 시청자님께서 좋은 선물 받아가시고 에너지도 팍팍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까요? 우리 시청자님의 마음을 돌림판도 알아줄 것인지. 나왔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한 달 정도 시간이 좀 소요가 돼요. 좀 여유롭게 기다려 주시고요. 문자로 선물 발송됩니다. 제가 이렇게 배달해서 드리고 싶은데 저희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문자하기 꼭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시고요.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전화 상담을 통한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전화 빠르게 연결 신청해 주시고요. 저희 샵 3772번 문자 상담도 활짝 열려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도 가능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너무 일상적인 얘기 많이 해서 당황하실 텐데 저희 종목명 비중 매수가 올려주시면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요 노란톡도 활짝 열려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노란톡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샵 3772번으로 명승부사 이렇게 네 글자 명승부사님의 성함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 명승부사님과 조금 더 가까이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조금만 더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은요 수요일입니다. 그럼 내일은 무슨 요일이죠? 네, 목요일이죠 여러분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요 저희 종목상담119가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 정말 말할 때마다 놀랍습니다. 저희가 저녁 6시에 1시간 빠르게 시작을 하고요. 6시, 7시 그리고 8시까지 이렇게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니까요. 내일은 좀 1시간 빠르게 TV를 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저희 명순 부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보러 가볼게요. 고고고!
네. 시청자님 또 좋은 선물로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분 바로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 사시는 누구세요? 용인 사는 예. 김선미입니다. 아, 김 여사님? 네. 김 누님? 아니면 김 동생님? 자, 어떤 종목 때문에 또 전화 주셨어요? 아, 네, 저 기아차 들고 있는데. 예, 기아차. 네, 예. 지금 마이너스라서. 아, 마이너스. 매수가가 얼마 되셨나요? 네, 86,900원이요. 아, 86,900원. 오늘 보니까 뭐 한 6, 7% 정도 오늘 좀 하락을 했네요. 3% 하락해서. 비중은 네. 몇 프로나 되십니까? 20%. 아, 비중이 20%시군요. 뭐 적당한 네. 수준의 비중일 수도 있고 그래도 이제 우량주로 샀는데 그래도 뭐 좀 손실이시니까 많은 손실은 네, 좀, 아니지만. 예. 네, 오래 들고 있었어요. 아, 오래 어느 정도요? 아, 사실은 중간에 한번 팔았다 다시 사서. 아, 중간에 처음에 얼마에 또 사셨는데요, 그러면은? 처음에 산 건 기억은 안 나는데. 예. 한 15% 이상 수익 났을 때 팔았다가. 수익 나서 팔으셨다가. 네, 다시 샀는데. 조정이다. 예, 알겠습니다. 네. 뭐, 제가 볼 때는 뭐, 최근 애플카 얘기로 또 기아차도 많이 급등을 해서 15%, 20% 또 그 전에 사셔서 또 수익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급등을 했었는데. 또 더 많이 오를 것처럼 생각했는데 또 그렇게 오르지 않고 또 애플과의 네. 협약 얘기가 좀 중단되면서 뭐 기아차도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최근에 좀 조정이 왔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 기아차가 시장의 흐름보다는 강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네. 코스닥 종목들 보시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많은 분들이 막 30% 40% 손실인 분들이 많으신데 거기에 네. 비해서 뭐 이제 어제 정도 매수가가 최근에 조금 높아졌을 뿐이지 어제 정도에서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뭐 수익이나 본전이 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아, 예, 예. 네. 거의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만 네. 제가 볼 때는 자 기아차는 이제 실적적인 면을 보면은 5조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우리나라에 뭐 그 정도 수익을 내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기업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네. 예, 예. 테슬라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PER이라 그래서 1000배, 네. 뭐 10,000배까지도 10,000배가 말도 안 되게 좀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이제 기아차나 현대차 같은 거는 아직도 뭐 실적 대비 고평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당분간은 차트를 좀 보면은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게 있어요. 많이 올랐던 게 뭐 크게 올라서 상승을 주고 나서 충분히 저 21선 자리를 잘 지키고 있고요. 최근에 네. 상승을 하려다가 이렇게 눌렸지만 최근 추세를 잃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지만 절대로 뭐 이런 우량주들은 뭐 절대로는 아니겠지만 손절하시지 마시고 뭐 한 번 더 뭐 비중이 처음에 10%였으면은 조금 조정할 때 한 번 더 사시면 좀 좋을 텐데 그럼 비중이 너무 늘어나니까 네. 그렇죠? 늘어나니까 네. 뭐 일단 있는 것만 좀 보유하시되 제가 볼 때는 뭐 전고점 이상까지는 결국은 또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네. 최근에도 지수가 빠지는데도 추세가 이제 우상향으로 그렇게 안 빠지고 계속 슬슬슬슬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네. 이렇게 조정을 딱 줬는데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도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일 이제 옵션 만기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좀 보유하시라 말씀드리겠고 네. 어느 정도 뭐 고민이 좀 해결되셨습니까? 네. 제가 예. 10만 원일 때 못 팔았거든요. 아, 10만 원일 때 못 팔으셨는데 네. 10만 원. 내 본전은 10만 원이다 생각하시고 가셔야 돼요. 아, 예. 그럼 좀 버텨볼 만한 건가요? 그렇죠. 예. 내 본전은 10만 원이다. 10만 원이 왔었는데 못 파셔서 그래도 좋은 종목으로 수익이 나셨는데 못 팔았는데 그래도 팔고 다시 사셨는데 조금 손실이 있는데 뭐 그래도 우량한 종목이니까 보유하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예, 꼭 선물 받아가시고요. 네. 네. 네, 은별 씨, 예, 부탁드려요. 이사장님. 네. 네, 아, 이 두 번째 제 도전에서 좀 성공을 하면 좋으련만. 네, 아, 진짜 10만 원 다시 한번 가기를 바랍니다.
네. 네, 저도 기아차 맨날 아침마다 틀어놓고 시청자님 위해서 열심히 빌어볼게요. 10만 원 가라 가라 하고. 네. 네, 우리 선생님 그래도 상담 받고 나시니까 좀 목소리가 좋아지셨어요? 네, 좀 마음이 그래도 좀 덜 불안하니까요. 아, 그러시구나. 사실 네. 이 주식이라는 게 마음 불안하는 순간 이 기아차트 지는 거거든요. 그죠? 네. 불안한 마음 단디 잡으시고 수익으로 꼭 잘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량주를 다행히도 매수를 하셨는데 그러한 기념으로다가 우량 외쳐주시면 제가 우량한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요? 네, 지금 힘차게 아, 네. 외쳐주십시오. 우량! 아, 좀 작은데요? 조금만 더. 우량! 아, 좋습니다! 우량!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떤 선물 받아가실까요? 우량한 선물이 나오길 바라면서 우리 시청자님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역시나 저의 기원은 잘 먹히는 법입니다. 시청자님, 치킨 한 마리 나왔어요. 네. 너무 맛있는 치킨인데 저희가 한 달 정도 소요되고요. 문자로 선물 발송됩니다. 이 부분 좀 기억을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치킨도 맛있게 드시고요. 수익도 많이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들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계속해서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54번, 문자상담 샵 3772번,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있습니다. 아, 왜 계속 설명하지?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냥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요, 우선 문자 한번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노란톡을 조금 더 애용한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활용해 보시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래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는 것 키신 다음에 바로 되시기만 하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명승부사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명승부사 이렇게 단 네 글자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소를 문자로 전송해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이렇게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2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1시간 너무 아쉽죠? 그렇다면 내일도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목요일과 금요일은요, 1시간 조금 빠른 여러분들과 보고 싶어서 빠르게 달려옵니다. 6시부터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명승부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종목상담 이어가 볼게요. 승부사님! 네, 고민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자, 또 새로운 우리 상담 받으기 전에 이제 노란톡 오시면은 거기서도 종목 상담을 또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자, 새로운 분, 우리 시청자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예, 어디 사세요? 아, 저는 동탄에 아, 살아요. 동탄. 예, 요즘 핫한 데인데 뭐 주식도 네. 핫한 종목을 갖고 계신가요? 어느 종목 때문에 아, 전화 주셨죠? 저는 HMM이고요. 어, HMM. 예. 네. 예, 예, 매수가가 예. 17,800원이고 아, 비중이 30%인데 예. 오늘 올라가긴 했는데 어제 오후에 급락이 나오고 그래서 예. 겁이 나서 예예예. 예, 예. 나 이거 매도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요. 아, 알겠습니다. 어, 근데 저를 알고 계세요? 명승부사. 네, 예. 선생님 노랑톡방에 있습니다. 어, 그죠? 아, 그래서 네. 이걸 또 좀 사신 게 아닌가 좀 싶기도 하고 제가 매우 좋아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아끼는 기업인 것 같아요. 제가 HMM. 자, 뭐 HMM 그런데 어쨌건 수익이시네요, 좀 그래도. 네. 뭐 어제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좀 식겁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너무 콩닥거렸어요. 예, 장중에 급등을 하다가 갑자기 급락이 왔는데 다행히도 오늘 외국인들이 또 강하게 사면서 올라갔습니다. 저 HMM을 그럼 사신 지가 조금 되신 것 같은데 뭐 한 일주일, 2주일 어느 정도 되신 건가요? 아, 별로 안 되긴 했어요. 네. 아, 예, 안 됐는데 그래도 이런 장에 또 수익을 보시고 계셔서 좀 축하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매도가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제가 좀 요 얘기를 좀 드리면은요, 올라가고 있는 것을 이제 너무 빠르게 매도를 하려고 그래서 차익을 해서 다른 분들한테 이제 파는 것도 좋지만 요 기업의 실적적인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리고 요즘 오르고 있는가? 해운주가
네. 그렇게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이제 음식적으로 음식점이라고 칩시다. 음식점이 어떤 음식점이 있는데 1년에 2억의 돈을 벌어요. 근데 그 음식점이 가격이 7억이에요. 그러면 싸죠. 네. 예, 지금 HMM이 2조 원의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1년에 2조 원. 근데 시가총액이 7조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조 원의 매출을 내고 있는데 그런 기업을 찾아보면요. 네이버가 시총이 뭐 40조, 50조 정도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도 엄청 싸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적정적인 밸류 가치를 보면 아직 PER 2배, 3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또 최근에 이제 외인 기관이 좀 팔았는데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몰라요? 예.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 예. 그거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모르고 하시는데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오늘도 많이 샀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오늘 또 많이 팔았고. 네. 어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기관이 어제 많이 좀 판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기관 물량도 나올 만큼 나왔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어제 급락에 8% 장중에 8%까지 빠지니까 팔 사람들은 무서워서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오늘 다시 올라왔다. 이거 내가 잘못 판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팔고 나서 못 산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이거 못 사는데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다시 보통 매수라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은 크게 걱정할 게 아니고 시장에서 지금 가장 뭐 강한 종목을 좀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단기적으로는 한 2만 3천 원에 제 차트엔 걸리는 게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2만 3천 원에 걸리죠. 저도 2만 3천 원을 뚫고 넘어갈지 그거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제 차트로는 이제 우주 돌파라는 그런 차트인데 이 차트를 넘게 되면은 3만 원까지도 목표가 있어요. 그럼 이거 조금 더 사도 되는 거예요? 근데 비중이 지금 많아요. 30% 되면은 개인분들은 네. 그래도 한 5, 6종목으로 분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또 올랐는데 8% 올랐는데 지금 또 내일 살려고 하신다면은 저도 좀 조언을 나중에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네. 좀 조정이 온다면은 그죠? 조정이 온다면은 한 천 원 밑에서나 이 정도 뭐 비중 한 1, 2%만 그죠?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매도 어제는 무서웠던 분이 또 올라간다니까 또 사고 싶다. 야, 네. 갈 때의 순정인 것 같아. 갈 때의 순정. 예.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더 많이 수익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쨌건 네. 좋은 종목을 들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명성 교수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건 안 되고 자 어쨌건 거기서 관심주로 또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죠. 관심주 저는 네네. 종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 관심주로 말씀을 좀 드린 것들이니까 이렇게 네. 좀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선물 한번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은별 씨 감사합니다. 예 끊지 마시고요. 은별 씨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수익이 너무 눈부실 것 같아요. 네,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정말 말씀대로 쭉쭉 올라가지고 눈부신 수익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좀 좋은 이야기 들으셔서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어제 아주 그냥 심장에 철렁 하셨겠죠? 네. 이렇게 내 마음을 흔드는지 HMM. 이제 앞으로는 시청자님 마음 흔들지 않고 쭉쭉 올라가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순항을 바라면서 제가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순항해줘 이렇게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네. 순항, HMM이 또 해운주니까 제가 순항으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외쳐주세요. 순항. 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HMM 순항하라. 과연 어떠세요? 부끄러움이 많으신 분 같은데 이렇게 부끄럽게 수익은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연 햄버거 세트가 나왔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듣고 좋은 선물도 받아가시고 오늘 정말 기분 좋은 날이네요, 우리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네. 네, 맛있게 드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들과 함께 발빠른 종목상담 오늘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상담 언제나 활짝 열려있는데요. 전화상담 번호 023772-0254번, 문자상담 번호는 샵 3772번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뿐만이 아닙니다. 명승부사님과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 노란톡이 있죠. 노란톡 참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지금 아래 자막이 나갑니다. 짜잔! 여기 아래 보시면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 번호로 명승부사, 명승부사님의 성함 단 네 글자만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저희가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1시간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내일과 모레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2시간 연속 방송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6시부터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명승부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종목상담 진행해 볼게요. 명승부사님! 네, 이렇게 종목상담 해드렸는데요. 또 유튜브로도 종목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은 또 노란톡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으로도 제가 또 종목에 대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은 바로 밑에 있는 샵 3772로 명승부사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시청자 종목상담 중에 이제 유튜브 종목상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상담을 주셨는데 문자 유튜브 상담 전에 또 문자 내용 상담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1340님께서 문자로 또 보내주셨는데요. 셀레믹스 셀레믹스 27,000원의 비중이 20%라고 그래요. 근데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을 드리는데 뭐 지금 장에 하락하지 않는 종목이 없을 정도로 뭐 코스닥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셀레믹스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장에 이제 앞으로 유동성 장세 이후에 뭔가 실적 장세로 돌아간다면은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 기업인데 거기에 비해서 코로나가 와서 그런지 어쩐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회사가 돈을 못 벌고 있어요. 적자를 계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지금 흑자를 빵빵 내는 기업도 올라갈까 말까 한 시점에 이 적자 기업에 대해서 좀 투자하시는 것은 좀 주의하는 게 맞지 않나. 제가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좀 적자 기업은 지금 장에는 좀 비중을 줄여주시기 바래요. 적자 기업 투자했다가 회사가 또 없어지는 일도 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뭐 차트적으로 보시면 이제 신규 상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연봉, 월봉을 보면은 하락하고 있고요. 일봉도 보면은 뭐 지속적으로 하락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할 확률이 높은 종목들이 가끔 반등은 들어오는데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한 가지 간과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하락을 계속하게 되니까 이 종목이 이제 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저점일 것 같이 보여서 사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저점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최근에 누가 봐도 저점인 것 같은데서 저점을 더 깨고 내려가면은 저점인가 했는데 또 저점이 아니고 저점인가 했는데 또 저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점이란 건 함부로 예측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장에 저는 좀 비중을 축소하시라,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을 좀 강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 분 9762번께서 또 삼지전자인데 이분 이제 잠이 안 오신다. 명승부사님 상담해 주세요. 근데 삼지전자가 16,000 삼지전자가 16,000원대면은 거의 뭐 이제 급등을 해서 최고가 부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거의 최고가는 아니더라도 최근 이제 요 종목이 좀 핫했던 적이 있었죠. 자, 근데 비중이 너무 많지. 비중이 90%야. 90%. 이거 몰빵 수준인데 19,000원에 16,200원에 차트를 좀 보시면은 거의 이제 양봉이 크게 떠서 뭐 1년에 한 번 크게 오르는 시점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동안 삼지전자에 대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날이 이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해필이면은 오르고 급등해서 가장 비쌌던 1년에서 가장 비싼 날. 자, 주식 투자의 정석은요. 가장 비싼 것을 사지 않으면 돼요. 비싼 것은 보내주시고 비싼 것은 보유한 종목들을 분산해서 보유하시고 비싸진 것은 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정도를 지키는 투자를 하시면은
잃기도 쉽지가 않은 게 바로 주식 투자인데 1년 중에 가장 비싼 날 매수하셨다. 그러면 이제 그걸 사서 제가 볼 때는 영희 아버지, 철수 어머니한테 주식을 사서 확 넘기려는 그런 좀 나쁜 마음이 아니었나. 나쁜 마음 죄송합니다만 그런 마음으로 사신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런 의도로 급등주를 매수했을 때는 손절가는 꼭 지키셔야 됩니다. 손절하기 이미 늦으셨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반등이 좀 예상이 되는 반대예요. 최근에 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최근 지지대까지 저점자리 눌림목 최근에 좀 지키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반등 목표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14,000원까지는 그래도 기다려보시면 반등이 있을 거다라는 예상은 드는데 그렇다고 이 종목이 다시 한번 17,000원까지 급등할 수 있는 모멘텀은 상당히 적고요. 월봉에서도 차트가 14,000원에 이렇게 이 볼렌저 밴드가 이렇게 쫙 누워 있잖아요. 이렇게 누워 있는 것들은 이렇게 위로 올라갔던 걸 다 오버슈팅이라고 합니다. 오버슈팅. 월봉에서. 이걸 뚫기가 어렵습니다. 주식이. 그리고 또 최악의 경우 하락하면은 추가 하락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비중 90% 너무 위험해. 비중 한 30% 40%씩 좀 덜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반등 목표 반등이 올 때 그때를 이용해서 비중을 축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이제 유튜브 상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또 많은 분들이 있는데 명순분산이 종목 상담 드려요라고 글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기억 저장 오키 고마워. 일목균형표 명순분산이 방송 잘 보고 있죠. 제가 일목균형표로 강의도 많이 드렸었고 일목균형표에 우리나라 그래도 이제 선구자적인 초기 멤버이기 때문에 일목균형표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비 유튜브에서 하나 골라보도록 하죠. 이보연 님께서 DA 테크놀로지를 말씀드렸는데 은별 씨 생일 축하합니다까지 써주셨어요. 그래서 DA 테크놀로지입니다. 테크놀로지의 차트와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매수가 자체가 마찬가지로 최근에 코스닥이 빠지면서 안 흐르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기업은 좀 좋게 저는 보고 있는데 거기에 불구하고 매수가가 7,000원인데 1,000원 정도 손실이 발생하셨어요. 근데 요 기업은 저도 상당히 뭐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최근에 외인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또한 이제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지 않게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좀 2차 전지 뭐 스마트폰 관련주라 해서 요즘에 보면 삼성 SDI마저도 하락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 테슬라도 좀 하락하고 있고 뭐 그런 와중에 이 DA 테크놀로지도 크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고 7,000원에서 저점 자리에서 급등을 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오히려 그 자리를 깨고 누가 봐도 저점에 잘 사신 것 같아요. 7,000원에. 그리고 잘 사신 것 같아요. 이게 조정 나와서 분명히 저점에 매수를 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보니까 저점 매수를 하시는 분이에요. 주식을 아시는 분인데 거길 깨버려. 이야, 이거 뭐 지금 장이 좀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코스닥의 외인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도하면서 안전한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런 그림이 있는데요. 제가 일목균형표의 이제 주봉으로 보면요. 차트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추가 하락을 할 여력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의 주봉에서는 거의 최근 저점에 다 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월봉적으로 차트를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이제 볼렌저 밴드 그동안 많이 오른 것도 없습니다만 이제 조정이 왔기 때문에 눌리고는 있지만 뭐 운을 논하긴 그래요. 운을 주식에서 운도 좀 필요합니다. 운칠기삼이라고 하는데 뭐 5,000원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번 장에 그렇게 뭐 핫하게 움직인 주식이 아니고 바닥에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도 반등은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그나마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은별 씨,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또 세 분에게 좋은 선물을 부탁드리고요. 좋은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은별 씨.
네,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명숙 부사님께서 좋은 선물 뽑아달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먼저 1340번님 셀레믹스 문자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셨는데 신혼 자금이 들어 있으시대요. 한번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제발 제가 우리 청자님 좋은 선물 나와라. 신혼 자금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아 정말 수익으로 손실 없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자님 또 행복한 신혼 생활 하시고요. 네, 치킨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아, 또 이렇게 예비 신혼 부부님들께 이렇게 치킨 한 마리 드렸는데 사이좋게 치킨도 드시고 수익도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청자님도 빠르게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9765번님 삼지전자 한번 돌려볼게요. 삼지전자는 과연 어떤 선물 나올까요? 아 진짜 삼지전자가 삼성전자의 가격만큼 상승하기를 바라면서 돌림판을 돌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떠세요? 양념치킨 양념치킨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응원의 메시지 나오면 앞으로 수익 승승장구인 거 알고 계시죠? 수익으로 꼭 나오시길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돌파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보현님이십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되셨고 DA테크놀로지 이름 참 긴데 네, 한번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이렇게 이름 긴 건 또 어떻게 매수를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런데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햄버거 세트가 나왔네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되신 이보현님께서는요, 샵 3772번으로 유튜브 닉네임, 오늘 날짜, 당첨되신 선물명까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문자를 통해 선물이 발송이 되는데 한 달 정도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정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이 끝이 아닙니다. 노란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주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으로 명승부사, 아, 이름만 들어도 정말 승부욕이 불타지 않습니까? 명승부사 단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문자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저희가 오늘의 1시간으로 너무 아쉽게 진행이 되지만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 6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로만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투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저희 함께 하시는 방법 여러 가지 알려드렸는데 저희 최근 이데리 TV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내일장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명승부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내일장 투자 전략입니다. 증시가 쉽지가 않아요. 보니까 증시가 오늘도 상담을 받아보셨는데 어떤 분은 그래도 수익인 분이 있으신데 코스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손실이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일장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지만 거기에 비해서 최근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외인 매수는 그래도 코스피에 들어왔다는 것을 좀 본다면요. 코스닥보다 코스피를 더 보자. 그리고 좀 우량한 주식들이 그나마 상승 이후에 올라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 종목을 또 말씀을 드리면서요. 좀 이어가 본다면요. 관심주 제가 추천을 뭐 강하게 하는 주식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오른 걸 사지 않으면 크게 손실 날 것이 없습니다만 요 종목은 그러면서 명승부사도 이 많이 오른 거를 뭐 이렇게 관심 있게 보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더 좋은 좀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도 더 올라가고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내렸다고 생각했는데 이 더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주 오늘의 공략주들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그런 해운주 쪽에서 뭔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이제 옵션 만기로 해서 변동성이 크겠죠. 하지만 이제 오늘도 종가 부근에 외국인들이 뭐 강하게 매수가 좀 들어왔다면은 이번 장의 주요 포인트는 저는 이번 조정 시에 우량주, 대형주 그리고 업종 대표주들을 노려보라. 그리고 또 해운주를 노려보시고 코스닥 비중은 조금 유의하라. 게다가 이제 바이오 개인들이 바이오에 너무 많습니다.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와중에는 이제 바이오들이 힘이 많이 약합니다. 어느 정도 바닥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또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우리의 자금을 보존하는 것이 저 바이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명수무사의 관심주입니다. 오늘 공략주로 내일 공략주로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갖고 왔을까라고 보면은 오늘 뭐 상담에도 있었던 종목 HMM이라는 종목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뭐 HMM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제 심약자, 이제 고혈압, 노인 분들, 임산부는 자제해 주시고요. 자, 매수가는 이제 저는 뭐 강력하게 저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 주니까 21,000에서 22,000원 밴드 선에서 뭐 분할로 보시고 하지만 손절가는 꼭 있으셔야 됩니다. 손절가는 18,000원 한번 제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목표가는 뭐 단기로는 한 3만 원 선 정도로 보지만 저는 이제 꿈이 크게 이런 장에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큰 수익을 한번 내보시라 하면서 5만 원 제시하게 드렸고요. 자, 오늘 또 시청자분들과 함께 수요일 명승부사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렸는데요. 내일도 좋은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이 시간 좀 어떠셨나요? 한 시간 정말 빠르게 진행이 가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아, 정말 저희가 이렇게 한 시간을 아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도 열려 있고요. 내일은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 내일은 6시에 시작을 하고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면 대표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저희 금요일 6시에는요. 금요일의 남주와 오현진 팀장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요. 7시도 중요합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7시에는요.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니까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명승부사님과 함께한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요. 내일 6시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요즘 장이 너무 출렁여서 많이들 힘든 시간 보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조금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만나요. 여러분들!